근데 거지 나사로는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겸손한 자로 끝까지 참고 견딥니다. 불평 한마디 안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 견디고 침묵하는 말 없는 성미입니다. 겸손이에요. 그건 인내예요. 인내란 것은 뭐냐? 인내는 참는다 보다도 경험치예요. 경험. 인내는 뭐라고요? 인내, 참는다 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경험한다. 이거죠. 경험치. 경험시킨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인내를 경험케 한다. 이거예요. 성경 보시면 전부 신앙의 선배들은 전부 다 인내한 자들이에요. 요셉은 얼마나 인내했습니까? 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그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 오늘날 미국의 국무총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걸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좀 희한한 게, 보세요. 여기서는 음부와 지옥, 낙원과 천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요. 성경은 희한한 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나와 있다니까요. 왜요?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인간의 눈으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다고 막 간증 책만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무슨 유리바닥에 그건 상징이에요. 거기 가서 빌딩이 있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안 그렇습니까? 천국에 무슨 빌딩이 있습니까? 물론 천국은 또 다른 물질계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높은 경지의 또 다른 물질계입니다. 왜요? 거기서 우리가 돌아다니잖아요. 의식도 있고 뭐 다 그냥 지상에서 살 때의 모든 것을 그대로 갖고 갑니다. 나의 개성 그대로 돌고 간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천국에 갔다고 다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가봤으면 모르겠지만, 예.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하시지 않는다. 예. 예, 보셔요. 제가 제일 놀란 게, 이 부자가 죽었어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사실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왜요? 아니, 죽었어도 나사로를 자기 하인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사로들어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자기 식구들한테 보내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라. 이게 말도 안 되는 뭐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 영에 대한 감각도 없고 지가 지금 상황이 처해 있는 상황이 뭔지도 모르는 깜깜. 그만큼 영이 죽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죽었으면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지옥이 떨어지지. 부대기도 죽지 않는. 그렇죠? 이 신앙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간정이나 외부적인 기적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살아오셔가지고 부활이 나 부활한 예수다 하고 나와 나타나봐요. 믿나? 절대 안 믿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내부적인 변화입니다. 심령의 변화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오늘날 성경 말씀을 모르면 꽝이에요. 꽝. 그냥. 엉뚱한데 휩쓸려 들어간다니까 잠깐 사이에 마귀가 믿는 자마저도 타락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닙니다. 말씀의 굳건한 바탕에 쓰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환란이 닥칠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이 땅은 계속 환란이 이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제발 돌아가시기 전에 큰 환란 안 당하기를 곱게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쟁해야 되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아, 네. 이 나사로는 헌대가 있습니다. 상처가 많은 자예요. 거기다가 개가 와가지고 핥으니까 얼마나 따갑겠어. 응? 인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상처가 많은, 저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상처가 아니라니까. 그 실패와 시행착오 속에서 내가 더 굳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그럼이에요. 그럼. 남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내 부모 원망할 필요도 없고, 응? 사실은 싸울 필요도 없고 이 나사로처럼 견디는 거예요. 얼마 있다 갑니다, 우리. 100년 후에 여기 아무도 없어지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영화로운 천국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깊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우리 눈을 가리고 계속 두려움을 심어준다 할지라도 그 너머 하나님 계심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견디지 못할 때는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아멘. 그때까지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정말 내가 뭐 감당 못할 때는 성령님이 확 오셔가지고 탁 잡아채 주시고 거대 한 바다 보죠. 기가 막히지 않나. 야, 우리를 항상 하나님은 어떤 코너로 모십니다. 왜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낭만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더 깊은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열공 명심하셔서.